국민이 그거 보고 눈여겨보소. 바로 지금 박 대통령을 누명을 씌운 사기 탄핵, 거짓 탄핵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. 모든 거짓과 사기 탄핵에서 증거를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죄를 만들어낸 실무 책임자가 윤석열인데, 그 윤석열에게 힘을 몰아줘서 뭐 문재인을 때려잡자? 문재인과 한패 아니에요, 윤석열은? 그것뿐입니까? 그 탄핵 때 사기 거짓 잘했다고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검장 맡겨줬죠? 그때 뭐 했습니까, 윤석열이? 제가 서울구치소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,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 60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. 60명이. 그 60명 최다 윤석열이가 누명 씌워가지고 잡아들은 거 아닙니까? 범죄라는 게 전부 다 집권남용. 뇌물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다 열심히 일하다가 집권남용이라는 누명 씌워서 다 감옥 집어넣은 게 윤석열 아니에요. 더군다나 전국 위에 최초로 대법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윤석열입니다. 그런 자가 훈